안녕하세요. 티비 지식 영어 박진아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입니다. 이제 슬슬 방학이 되면 여행을 떠나는 학생부터 휴가를 기다리는 직장인까지 어디를 가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은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꼽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곳 중 한 곳인 이탈리아 남부의 포지타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지타노 혹은 포시타노라고 불리는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주 남부, 살레르노주 중부의 도시입니다. 휴양지고 해수욕장도 있죠. 포지타노는 고대 그리스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이 서부 지역을 탐험하는 데 있어 정말 필수적인 곳이었습니다. 해안마을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하며 일각에서는 포세이돈이 만들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캄파니아 해안을 따라 있는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고대 로마인들이 산타마리아 아순타 교회 아래에 있는 부유하고 웅장한 별장을 짓기 위해 즐겨 찾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 이탈리아 남부 여행을 할 때 포지타노를 많이 찾고 있죠. 포지타노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부유한 시장 항구가 되었으며 물고기와 다른 자원과 같은 음식을 거래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이 도시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주로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20세기 전반까지는 빈약한 어촌으로 전락하게 되죠. 하지만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하퍼즈 바자에서 포지타노에 대한 에세이를 발표한 후 관광객들이 유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곳 포지타노는 산타마리아 아순타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아름다운 해안 절경 이외에도 천연 레몬, 오렌지와 올리브 나무가 벼락 마을을 가로질러 있어서 눈에 띄게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타노 근처에는 아말피와 소렌토도 있는데요. 따라서 소렌토, 포지타노, 아말피 이렇게 세 곳을 모두 함께 구경하기도 합니다. 모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이곳들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라면 여행 리스트에 살짝 적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